투파트는 두 번 받고 연준이랑 범규를 가장 많이 봤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다시 보게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연준 실물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10대 여학생들의 돈줄 얼굴이죠. 예, 돈줄미가 느껴진 분이고 맛집남인데 주인공의 느낌은 아니고 주인공보다 인기가 있는 맛집남들 있잖아요. 예, 전형적인 10대 판타지물에 나오는 판타미가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은 남자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으면은 이런 남성을 꿈꾸지 않나. 예, 큰 키에 간지나는 포스, 이런 나쁜 남자 스타일의 외모, 또 뭐 줄 때 길에서 주웠어 하는 환경미화원 같은 환경미화원미가 느껴졌던 분이고 현실에서는 지금 말한 거랑은 완전 반대죠. 제가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그냥 딱 봐도 연예인입니다. 예, 그냥 존나 멋있어요. 간지도 나고 지나가실 때 인사도 잘해주시고, 예, 조커 입으로 웃을 때 나도 모르게 따라서 웃게 되는 따라미까지 연기를 하게 되시면은 강동원이 나왔던 늑대의 유혹 같은 거 하시면은 정말 포텐이 터지지 않을 이런 얼굴들이 다이소 같은 데서 물건을 훔치면 아마 바로 걸리지 않을까. 왜냐 이제 거기 손님들이 이분을 계속 주목을 할 거예요. 워낙 잘생겼으니까. 그리고 상으로는 구미호 상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재벌집 구미호의 느낌? 지갑에 5만원짜리 50장은 가지고 다닐 것 같은 그런 구미호? 그냥 단쓸개도 힘들게 얻지 않고 이분은 직구로 구매하는 메타버스 구미호의 느낌이 많이 있고 얼굴이 온탕인지 냉탕인지 화면상에서는 볼살이 있어서 이렇게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얼굴에 얼음이 얼어버렸죠. 냉한 느낌이 많이 있고 이분 보면서 놀랬던 거는 얼굴형? 아시아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육각형 얼굴형? 이분 얼굴 보는 순간 전설의 꽃미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느낌이 강합니다. 헤어드 디카프리오 리즈 시절 헤어랑 너무 비슷하고 디카프리오랑 가장 많이 비슷하다고 생겼던 거는 옆모습이 정말 똑같고 강동원에 나오는 늑대의 유혹도 있지만은 이 디카프리오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 영화 있거든요. 상당히 잘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솔직히 이런 얼굴들은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많은 얼굴입니다. 예, 실물 이목구비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피부는 상중하 중에서 상상 정도의 하얗였던 것 같고 일단 눈에 쌍꺼풀이 없는데 눈이 크면서 깁니다. 이런 눈매들이 연예인들 사이에선 제가 많이 봤는데 이분의 최대 장점은 눈매가 상당히 깊어요. 쉽게 말하면 동공이라고 하죠. 동공이 상당히 깊은 느낌? 눈에다 함정을 파놓은 느낌? 부비트랩을 설치해놓고 눈을 보고 있으면은 수렁에 빠진 느낌의 수렁 눈매였던 것 같고 예전에 한소희 씨를 얘기했는데 한소희 씨를 그렇게 느낀 것도 눈매가 수렁 눈매였던 것 같고 동양적인 눈인데 코는 또 미간부터 떨어지는 느낌이 서구형 느낌이라 남성의 느낌까지 주는 느낌이고 얼굴을 하나씩 따져보면은 상당히 예술 같은 느낌이에요. 예, 피카소 같은 삐까미가 느껴졌던 분이고 이번에 또 입술이 상당히 또 예술이더라고요. 예, 입술이 조커 입술. 어떠한 연예인을 보면서 한 개 한 개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사람을 흘리게끔 태어난 것도 참 드문데 요분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조심해야 되지 않나. 정신을 차려보면은 신불자 만드는 러시앤 캐시미가 느껴진 분이라 예, 지갑 조심하고 그리고 요새 제가 느끼는 건데 특히 남자 아이돌 보면은 입꼬리가 위로 향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나올 때 용돈을 받고 나오는지 입꼬리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느낌. 저희 때 연예인은 입꼬리가 내려가 있거든요. 항상 엄마한테 혼이 났거나 와이프한테 잔소리 듣거나 부부싸움하고 나온 그런 입꼬리? 예, 아빠한테 혼난 입꼬리?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입꼬리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느낌이고 키는 프로필상 181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옆에서 봤을 때 살짝 올려다 봤거든요. 그러면 그 키가 맞고 내가 완전히 올려다 보면은 185 이상이고 저랑 눈빛이 삐까삐까 하면은 아마 저 키 정도 되는데 요분은 살짝 올려다 보면 느낌이라 한 181 정도가 많고 화면상에서는 상당히 말랐다 그러고 실제로 보면 볼품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실물이 더 좋았던 느낌인데 이런 외모들은 솔직히 벌크업하면 안 돼요. 이런 외모는 바짝 말려야 돼요. 예, 그래야 신비감이 있지 벌크업하고 몸 만들고 이러면은 매력이 많이 상실되는 느낌? 오징어 말리듯이 바짝 말려야 이분의 포텐이 확실히 터지는 느낌이고 그 디카프리오도 지금 봤을 때는 정말 그 잭 니콜슨의 그런 느낌이라서 아쉬운 배우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마름이 훨씬 더 이분의 얼굴을 더 좋게 만들어준 것 같고 이분의 얼굴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예, 동양의 디카프리오, 미즈 시절, 타이타닉 시절인 것 같고 실물 보면은 이목구비가 상당히 진해요. 뚜렷하고 근데 이목구비가 진한 분들이 실제로 보면은 부담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분 같은 경우는 피부가 하얀 느낌이라서 그런지 이목구비가 진해서
괴리감이 있거나 그런 느낌은 절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이분 얼굴 보고 있으면은 정말 죽이더라고요. 예, 우리 같은 얼굴들은 죽이고 싶잖아. 근접이랑 먼 거리랑 어떤 게 더 좋은가 하면은 저는 중거리가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얼굴도 작고 목도 상당히 길고 다리도 상당히 길고 상체 없고 예, 멀리서 봤을 땐 그런 느낌이라 지나가도 메이크업을 안 해도 피지컬만 봐도 연예인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 얼굴에 기술이 들어가 있나 아니면 오리지널 만약에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건데 눈매가 깊은 건 수술로 절대로 안 되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분은 딱히 수술한 부분이 코 부분은 제가 너무 오똑해서 뭐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없고 뭐 수렁 같은 눈매 뭐 이런 눈매는 어떻게 성형으로 안 되고 그리고 이분의 얼굴형이 성형으로 될 수 있는 얼굴형이 아닙니다. 저런 게 진짜 있으면 나도 가서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의 그런 육각형 얼굴이요. 연예인 후광 효과나 뭐 싸대기 효과가 있나 하면은 뭐 주변을 무시할 만큼 확실히 싸대기 두 대 정도는 충분히 나을 뿐이고 얼굴 자체가 배우를 하셔도 포텐이 터질 것 같고 그리고 실사 후기는 얼굴 사이즈는 아이패드 미니 있잖아요. 예, 그걸로 머리까지 가려지는 느낌이고 이분이 아이패드 미니로 이렇게 가리면은 투명인간의 마술쇼까지 할 수 있는 얼굴 사이즈였던 것 같고 몸 크기는 남자 같은 경우는 90, 95, 100 105, 110,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90에서 95 요 사이 한 93 정도인 것 같고 허리 사이즈는 한 26에서 27 정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지가 상당히 펄럭펄럭의 그 펄럭미, 태극기 펄럭미의 예, 실사 후기 방정식에 대입해 볼 때는 저는 이분을 모르고 갔었거든요. 근데 얼굴이나 피지컬 보고 눈에 정말 띈 분인데 화제성은 투바투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멤버이더라고요. 분위기는 디카프리오 분위기, 연예인 분위기. 저 사람이 연예인 아니면 뭐 누가 연예인해? 뭐 내가 해? 너가 해? 우리가 할 거야? 아니잖아. 피지컬은 키는 큰데 너무 마름. 근데 난 그런 마름이 이분 얼굴이 더 포텐을 터뜨리지 않았나 해서 어깨만 살짝 더 넓히면은 엄청난 피지컬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얼굴은 동양의 디카프리오 리지 시절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미가 느껴졌던 분이고 표정은 공연 봤을 때는 가장 멤버들 중에선 눈에 들어오는 느낌 춤이나 이런 거 자체가 추는 거 보다 보면은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을 만들게끔 만드는 열심히 했던 멤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고 연준 연예인이 되셔서 실물 후기를 하게끔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끝으로 투바투 연준을 본 한 주 후기는 아 진짜 연준아 부럽다.